보호망 참보 허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벌써 일주일이죠. 그렇죠. 네. 시간이 정말 후딱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계속 영업하고 또 보험금 청구하고 정말 바쁘게 일주일 네. 지났던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우리 네. 고객분들 그리고 네. 구독자님께서 물어봐요. 네. 자, 보호망님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네. 요즘에 네. 핫한 상품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하신 분들 네. 그리고 설계사분들도 저희 채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채널 보면 또 공부도 되실 거고 네. 또 설계사분들도 많은 공부가 돼야 또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핫한 3, 베스트 3에 네, 대해서 저희가 3.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3는 어떻게 될까요? 허팀장님. 3는 네, 저희가 뽑아왔는데 이제 신장질환 그런 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회사. 그렇죠. 네네. 허혈성 진단비만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는 허혈성 진단비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 네, 맞습니다. 그게 신부전, 부정맥 네. 이 두 가지까지 보장을 해주는 여러 회사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전에는 이제 H 해상에서 그쵸. 새로 부정맥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또 하나 H, H 또 하나 H 그쵸. 예, 그래서 거기도 부정맥 신부전증이 보장이 네. 되지만 요즘에는 워낙 그쵸. 범위가 좀 넓은 데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K 쪽에서는 뭐 염증기 질환 또 보장이 네. 되고 네. 또 이번 새로 나온 D사에서는 또 염증계 플러스 판막계도 그래서 네. 범위가 워낙 넓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또 예전에는 표준체만 됐는데 네. 요즘에 어떤 보험이 되죠? 다 되죠. 유병자도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유병자도 되고 어린이 보험도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신장질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쵸.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한도가 높은 대로 네. 가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우찬 보험님. 연세계 있으시면은 네. 찾는 게 있죠. 치매보험. 치매보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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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치매보험인데 네. 경도 이제 치매를 우셨을 때 큰 네. 이제 진단금이 나오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집에서 케어를 받는 네. 네. 제가급여 서비스를 특약으로 네. 넣어서 네. 알뜰하게 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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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경도가 가장 네. 많이 걸리잖아요. 진짜 1점, 네. 1점. 네. 2점, 3점 솔직히 필요 없어요. 네. 보장받기 네. 매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통계치 한번 봤잖아요. 네.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네. 보험회사가 얼마를 받아든지 아세요? 치매 보험으로? 거의 5조 5천. 아, 5천억이었나요? 거의? 아니에요. 5조 5천억이에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네. 근데 보험금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억이었다. 네, 맞아요. 저희가 500억. 거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중증치매 시에 매우 보상받기 힘드니까 네. 요즘에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아, 치매 보험하면 좀 좀 불신이 있어요. 맞아요, 보험 맞아요. 받기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신상품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엘사생명에서 네. 워낙 뭐 치아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치매도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CBR 점수 1.1 때 네네. 무려 60세까지 가입을 네네. 미리 하시면 네네. 2천만 원을 와, 대박인데요. 네. 그리고 70세까지, 60세부터 70세까지는 네. 1,000만 원 가까이의 진단금을 드리기 때문에 네네. 이거 1점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것까지 뿐만 아니라 뭐 재가급여를 특약으로 구성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30만 원씩 맞습니다. 매달 네. 90세까지. 와, 90세까지요? 네, 90세까지 와, 계속 보장을 네.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 치매보험이 장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좋으면 소멸성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대로 받아도 되고 나비 후에 그렇죠. 나는 마이코에도 내가 나비 환급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아, 환급률이 되게 많다면서요? 네. 치매 조금 나는 안 걸린 것 같아. 네. 난 건강해. 이러면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네. 불안하시면 그냥 놔두시면 진단식 계속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치매 아니면 솔직히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 사망을 해도 어떻게 되죠? 책임 준비가 없죠. 네. 거의 납입한 보험료 거의 전부를 그쵸. 돌려주니까 네. 1석2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1석2조가 아니고 4조, 5조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거기다가 네. 치매 진단만 받으면 진단금이 나오게 되는데 네. 2019년 이전 거는 MRI를 찍어야 할 수 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단 받고도 일단은 90일 추적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애사생명은 네. 바로 그 직시에 진단서에 치매 분류 코드를 받으며 아무도 진단금 나간 네. 거죠. 네. 이게 완전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망의 1위, 네. 대망 1위는 우리 참모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네, 제일 기본적인 거죠. 이제 안보험인데 네. 안보험. 네. 5년 이내 그 암만 아니면 돼요. 그 뭐예요? 안에 입원 수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어도. 네. 그냥 5년 이내 암만 아니셨다면 무조건 네. 이제 가입. 에이 설마요. 그러면은 우리 네. 예전에 초간편 안보험은 뭐 3일보, 325, 335 보험에서 안보험 가입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은 왜 가입한 거죠 안보험? 사실 안보험이 매우 가입을 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가입이 어려워도 초간편이라도 하더라도 암이어도 좀 어려워요 가입하시기가. 근데 하나생명에서는 그렇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네. 5년 지나시면 동일 네. 암을 또
보장을 해드려요. 아, 초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네. 우리 고지상이 005예요? 005죠. 005. 뭐 네. 3개월 이내도 아니고 2년 이내도 그쵸. 없어요. 0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5년 이내 안만 아니면? 안만 아니면 가입이 아니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이죠. 부담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부담부가 없죠. 네. 제가 저희 그 H 생명 네네. 점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지금 이번 주에도 가입이 된대요. 이번 주. 예, 아, 이번 주. 예. 모든 보험사가 네. 원래 이번 주에는 가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완치후고 아니면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그렇죠. 가입을 했는데 이 상품 완전 대박이에요. 와, 이번 주에도. 예. 이번 주. 왜냐면 고지상이 5년 이내 암만 아닌데 그러니까 뭐 부종매이든 신부전증이든 5년이 지났던 암이든 네. 뭐 중대 질병이든 네. 정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 뭐 파킨슨병 에이즈 산 거 없어요. 네, 암만 아니면 되니까. 대박이네요. 네. 네. 근데 에이지가 혈액암인가? 아닌가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튼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니까 네. 완전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냐면. 네네. 네. 네. 요 세 가지 알려드린 거가 문의가 다른 것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네네. 한번 한번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서 네. 한번 자기 보험을 점검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서팀장님도요? 네. 지금은 VG가 없어지면서 VG 때 이미 종합보험은 많이들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보완을 하는 뭐 병력이 있는 분들의 암보험 그리고 치매보험 너무 네네. 좋죠. 그 다음에 저는 다 치아를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아요? 네. 치아까지 지금 트렌드에서 가장 좋거든요. 네네. 종합을 이미 잘 구성을 하셨더라면 이런 네네. 빈 부분은 없는지 한번 네네. 검토해 보시고 뭐 부모님들 네네. 부모님 치매보험도 지금 기회 좋았을 때 한 번 더 검토하신 다음에 가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험도 네. 뭐 자동차나 의류처럼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물론 그런 트렌드에 맞게 매번 해지하고 가입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아 이런 상품이 있구나 그쵸, 한번 네. 그래서 아,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트렌드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면 좋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네. 한번 알차게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